누가복음이요, 굉장히 길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해보겠습니다. 전반 부분인데,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부로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네, 자, 이거 뭐예요? 근데 이게 예, 뭐예요? 먼지를 털면서 왜 그걸 증거로 삼으라 했을까요? 이게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문화를 좀 알면은 그렇다. 그런데 신발을 신고잖아요. 그 저기 보면 신발은 뭐예요? 신발을 벗어 던지면은 뭐라 했어요? 누가 우리를 룩기에 보니까 그렇게 맹세할 때 그렇게 그게 하잖아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 이제 이건데 여기는 이제 먼지를 떤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예, 우리나라, 누가 왔다 가면 소금 뿌리잖아요. 이제 네. 그것을 부정 탔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네에 갔는데 그 동네가 이 예수를 영접을 안 했잖아요. 안 하니까 그 지역이 뭐예요, 지금? 안 좋은 지역이라, 소위 말해서. 안 좋은 지역이니까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샌달을 신잖아요. 그 샌달 벗어가지고 거기서 가지고 온 먼지를 털고, 먼지를 털고 이제 가버리는 어떤 그런 일종의 그 사람들을 하고 완전 절교 뭐 이런 거지요. 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이런저런 이제 일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거죠. 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지금 누가복음에는 요한이 이제 목베인 이야기가 자세히 안 나와요. 예.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자, 이게 뭐 이게 신약 성경은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예수님이 기록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헬라어로 말을 한 것도 아니라서 사실은 여러 가지 정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단어를 이제 막 공부하듯이 그렇게 깊이는 공부한다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쭉쭉 한번 읽어가 봅시다. 여기 헤롯은 네. 헤롯 대왕이 아니 헤롯 그렇죠. 안디바 헤롯 안디바죠? 안디바 지난번 설명했잖아요. 예. 이제 벌써 헤롯은 죽었죠. 예수님이 한 서너 살 때. 그죠? 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들이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열두 사도가 나와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자, 우리 잠깐만요. 여기 이제 베세다를 보면요. 여기 베세다가 어디냐면 베세다 여기 위쪽에 있으니까 아마 사람들이 주로 어디서 예수님 어디에 가보나움 가보나움 여기인데 벌써 여기 거리가요. 네꽤한 가깝네요. 10km까지는 안 돼. 제법 걸은 뭐먼것 같아요. 한 6, 7, 8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 느낌에, 내가 가본 느낌에. 걸어서 그런 굉장히 힘들고 길도 뭐 그렇게 좋겠어요. 이제 요쪽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요쪽에. 이쪽에 많이 살았고. 여기 아까, 여기서, 지난번에 했던데 여기 어디예요? 그 대지. 가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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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제 가다라 지방이 이제 여기인데. 자, 그래서 여기서요. 날이 저물어 가며 열두 사도가 나와 여쭤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가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천 명
대밀어라.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요, 여기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5천 명이나 되지가 않아요, 사람들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게 전국에서 다 모인 거죠. 어떻게 모였을까? 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거두니라.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사실은 뭐 그냥 막 마술을 행해 가지고 야, 예, 떡 나와라, 물고기 나와라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갖다 주고 나면 또 생기고 갖다 주고 나면 또 생기고 아마 그랬지 않을까. 그러면은 열두 제자들이 지금 50명씩 앉아서 5,000명을 앉았으면 100군데를 그렇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두 제자 아마 있었겠어요. 그렇죠. 또 다른 사람들도 뭐 이 사람들 계급으로 산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이 기적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또 증거가 뭐예요? 지금 열두 바구니에 남았다라는 거예요. 남았는데. 근데 이거를 어떤 사람은 문자적으로 이야기를 그렇죠. 하지 않고 네. 이게 이제 뭐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어떤 그런 거를 이 먹는 걸로 표현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왜냐하면 예수님이 앞에서, 나인성 과부도 살리고, 네. 무리로 걸었고. 그렇죠. 그렇죠. 귀신들도, 군대 귀신들. 군대를 쫓았고, 또, 뭐, 갈릴리 바다를 또, 이제 잔잔하게 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네. 예수님의 말씀이나 그 행적이 그 시대 그 상황에서만 믿어지고 오늘날 우리 시대 상황에서는 안 믿어진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적의 유효성이라든지 기적의 어떤 그 당위성들이 지금에도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은. 네. 네. 그렇죠. 근데 네. 이런 뭐 열두 바구니에 남았다 이런 기적은 아니지만 또 다른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네. 예수님의 기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성이 있고 뭔가가 계속 지속적인 어떤 뭔가가 되려면은 어떤 법칙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걸 네.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걸 뭐 설명 많이 봤는데 그냥 읽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네. 너가 믿는 예수는 네. 증명이 안 된다. 너거나 믿으라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되는 이제 거죠. 그 개인적인 간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면서 이게 했던 이야기를 이웃 사람들이나 옆 사람에게 나눠주기 힘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아까 이제 그렇죠. 믿음은 뭐야? 뭐랬어요? 믿음 믿음 정의가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어요? 보이는 것들에 보이면 보이는 것들에 증거 보이면은 눈에 보이는 거는 오케이 딱 하면 돼 그냥 그 보이지 않는 거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이제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는데 증거가 뭐라고? 믿음이 안 보이니까 에이. 뭐가 증거라고? 내 믿음이 증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봅시다. 그냥 또 뭐야 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에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이거 지금 아까 이제 누가 이야기했어 이 말은. 헤롯이 아까 이야기했죠. 헤롯이 아가. 네, 그러니까. 헤롯이 이 얘기를 듣고 무서워한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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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이것도요 이것도 사실은 이것도 뭐 추상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 이제 제 목숨을 잃으면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뭘 잃는다는 거예요? 목숨. 목숨을 잃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잃는다는 거예요. 생명 구원을 여기 잃을 것 이제 같아요. 원어에 보니까 생명을 잃을 것이요. 그렇게 그 생명이 목숨이잖아요. 생명이 목숨. 글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뭐, 그러면은 야, 제 목숨을 잃으면은 생명을 잃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자, 이제 이것도 십자가하고 이것도 이제 우리가 묵상의 영역이다 하고 생각이 돼요. 이게 이제 번역 완전히 이게 분해 가지고 이게 이제 사실은 분해해 가지고 사실은 뭐큰 은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뭐 각자 그냥 은혜 되는 대로 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네. 자기를 잃든지 뺏기든지 하면 무엇이 이제 유익하리요? 요 이야기가 이제 결론이죠.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잃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강도가 왔는데 사람들 돈안 뺏기려고 뭘 잃습니까? 목숨을 잃죠. 그 강도면 어떻게 돈 달라면 돈 줘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그렇다고 또 주기도 그렇고 안줄 수도 아니 없고 줘야 맞는 거죠. 줘야지 내가 살지요. 예. 그러니까 저기 누구예요? 다윗도 어디 갔습니까? 누구한테 가서 그 바보인 체 했어요? 아비멜 응? 저기 저기 그 아기스왕 아기사한테 가서 바보. 자기가 그게 살려니까 자기가 계조금 당하면 안 되잖아요. 아직 예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유명한 사기서를 쓴 누구죠? 사마천은 자기가 니 죽을래? 고자 될래? 그랬는데 뭘 택했어요? 고자리를 예, 나눴겠죠. 고 이제 그 성기를 절단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계조금 당하는 것보다 사는 게 낫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얻는 거는 뭐예요? 예,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때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계속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앞에서도 세례 요한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 나라의 작은 자보다 작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는데 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아마 그 죽음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나라가 아니니까. 아마 미국은 하나님 나라가 더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커서. 자, 그러면서 자, 보겠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자, 올라가서 8일 좀 되니까 되게 지금 8일이 뭐예요, 지금? 예. 새롭게 새로 시작하는 의미 예, 이제 같은데요. 안식이 지나고요. 예, 또.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죽을 것을, 그죠? 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두 사람을 보더니 자, 왜이 시선을 깊이 졸았다 했어요? 깊이 졸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깊이 졸았다. 예. 이게 지금 좋은 거하고 깊이 좋은 거하고 좀 다른 거 같죠? 깊이 자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아무것도 몰랐을 건데 예. 지금 이걸, 그렇죠. 잠 자고 지금 깨어났잖아요. 예, 깊이. 환상 중에 뭔가를 본것 그리고 같은 깊이 느낌이 드는데요. 졸았는데 또 온전히 깨어나,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비몽사몽간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횃불 언약을 봤잖아요. 그건 잠이 들었을 잠이 때. 들었을 때 이렇게 봤는데.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온전히 본 것도요, 온전히 본 것도, 깊이 좋은 것도 우리가 꿈이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나 사실은 그 다를 게 없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이게 내가 분석을 해봐도 이 말이 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솔직히. 자, 그래서 예수의 영광과 예수의 영광이 도대체 영광이 이때 영광이 뭐예요, 지금? 영광과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태어났을 때 이제 한 하늘에 영광이 비친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두 사람을 보았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네.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사이다 하되 자, 여기서 이제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외사 사람이 나는지 하니까 모세는 뭐의 대표예요? 모세? 예. 모세는 율법의 대표죠. 야, 엘리야는 선지자. 선지자. 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모세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엘리야는 어디 갔어요? 하늘로 올라가.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와야 된다 이랬는데 지금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 앞에 왔는데 그러면 이 제자들은 이 사람들이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뭐 얼굴을 보고 알았던 게 아니라 뭔가 대화를 통해서 알았겠죠. 예. 그러면서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제 초막이 이제 히브리 번역을 보니까 수카로 되죠. 수카. 예. 수콧 나겠죠? 수콧 네. 뭐예요? 초막자. 초막. 초막자 이제 예. 수카 초막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번역이 영어 번역은 어떨 때는 아 이게 그 텐트로 번역이 돼 있고 어떤 번역에는 태브네클 성막 이렇게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성막은 누구를 예표를 하는 겁니까? 아, 성막은 단순히 텐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마 그 히브리어로 오헬 이러면 이제 집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 이제 이 초막을 셋을 짓는다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지금 뭔가 지금 뭐 상당히 헷갈리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그래서 제자들이 이 셋을 짓자 하는 여기서 뭔가 뭐 큰 뭐 진리나 이런 게 있다기보다는 이 제자들이 이 상황을 보고 우왕좌왕했다라는 거죠. 자신이 못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 사람들이 뭘 봤다? 아, 이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택함을 받은 그 말을 들으라, 믿어라. 이제 그런 말입니다. 우리 9장 1 전반부를 봤는데요. 이게 뭐 다 분해하고 이제 뭐 이러면 너무 이렇게 이야기가 많고 이제 이런 말씀들은 그냥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만큼 그냥 묵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읽을 때 또 깨달아지면 그때 또 깨닫고 또 은혜 받고 그러면 되겠습니다.